우리가 행복, 모든 사람은 다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이 통계를 내봐도 나는 참 행복하다. 그런 분들이 더 건강한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는 너무나 불행하다. 나를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거의 100% 건강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좀 고약한 시어머니들 있잖아요. 아들 장가 보내고 며느리 때문에 자기는 너무너무 불행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꼭 아파요, 안 아파요? 그러니까, 그러면 유전자 꺼지고 며느리를 부정적으로 이제는 미워할 사람이 생겼어. 그러면 유전자 꺼지고 몸 컨디션이 나빠지고 병나요. 그래서 불행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100% 건강 상태가 나빠요. 자, 그러면 불행하면 100% 건강 상태가 나쁘다. 그러면 그 반대로 행복한 사람은 어떻게 돼야 돼요? 100% 건강해야 돼. 근데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이 심리학자들 간에 그게 왜 그렇지? 불행하면 누구나 다 건강 상태가 안 좋은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 반대로 왜 행복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나는 건강하다, 아주 행복하다 라고 느끼는 사람들의 한 60%는 건강해요. 그런데 그 행복하다는 40%들은 별로 건강하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거? 요즘은 제가 의과대학 경기 때는 별로 의사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그 피검사 수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염증 수치란 겁니다. 염증 수치. 네. 우리 몸에 여기저기 자꾸 염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 염증이라는 것이 몸 밖에서 바이러스나 어떤 박테리아가 들어왔을 때 염증이 생긴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의학이 발달할수록 이 염증이란 것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나 뭐 이물질이나 이런 게 들어오는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몸 안에 염증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마치 박테리아가 들어온 것처럼, 마치 바이러스가 침투해 들어온 것처럼, 마치 이물질이 들어온 것처럼. 여러분, 우리 모기한테 물리면 어떻게 돼? 가렵고 벌게지고 아프고, 그렇죠, 붓고, 이거를 염증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염증이란 것은 외부에서 나쁜 게 들어왔다든가 이제 이래서 생기는 걸로 현대 의학자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세월이 지나갈수록 사람들이 이 삶이 복잡해지고 스트레스가 더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상한 위험증들이 많아. 우리 몸 각 부위에 생기는 염증들이 있어요. 저는 면역력이 어릴 때 하도 약해가지고 염증이 아주 많이 생겼어. 그게 뭐냐? 여드름. 여드름이 나면 꼭 곪아요. 그 곪는 것은 이제 여드름이란 것이 피부에 지방샘이라는 샘이 있거든요. 자, 이게 피부면 우리 피부에 옛날 말로 개기름이 흐른다 그랬잖아요. 개기름을 생산해내는 지방선이 있어, 지방샘이. 그래서 이따가 이제 여기서 세포들이 지방을 생산하죠.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밖으로 내보내가지고 피부가 마르지 않도록. 그리고 그 지방 속에는 또 이 병균들을 죽이는 그런 항체들도 있고, 그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이유로 이 기름이 과잉 생산돼 가지고 또 기름의 질이 나빠집니다. 그래 가지고 기름이 너무 자꾸 굳어지는 기름 뭐 이런 게 생산이 되면 여기 이제 기름 덩어리 같은 것이 여기 이제 생겨요. 기름 속에.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이거 짜내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이게 기름이, 좋은 기름이 나와가지고 저기 이렇게 다 이렇게 흘러가면 좋은데, 이 기름이 덩어리가 돼가지고, 보기가 싫어. 그러니까 바깥에서 병균이 이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안에서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곰지가 않는데,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그 병균이 들어가서 안 죽어. 그러니까 거기서 번식을 하고, 그래서 보니까 그게 이제 여드름이고 그게 이제 곪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전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이 목에도 여드름 나면 이 곰고, 뭐, 그러면 이것도 째야 돼요. 고름이 생기고, 막. 그러니까 정말로 면역력이 참 약해도 되게 약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에도 여드름이 나고, 참, 그 가지고 고생만 해서 가슴에도 나고, 그러니까 막 등에 여드름이 곪으면 막 바로 누워 자기도 막 힘들고 아주 참 힘들게 살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뉴스타트 하고부터 여드름이 싹 없어졌어요. 곪지도 않고. 그래서 면역력이 착실히 강해지면 그런 염증을 별로 일으키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제는 여드름 안 나죠, 이제. 그래서 제가 뉴 스타트를 시작한 때가 39살 때인데, 여러분, 저는 39살 때까지 여드름으로 고생한 사람. 그만큼 면역력이 약했어요. 이제 이런
면역력이 약하고 이래서 이제 외부로부터 침투해 들어오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때문에 염증이 생기는 것은 그건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데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뭐 이물질이 뭐 목에 물린 것도 아닌데 몸 내부에서 염증이 생겨. 아시겠죠? 그 과학자들이 그걸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배웠잖아요. 자가 면역성 질병. 그렇죠? 그때는 저도 이제 관절염이 있고 이 척추 그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그래서 왜 척추뼈 사이사이에 그게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박테리아가 들어갔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근데 염증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에 일어나면 이 허리를 못 펴. 그래서 한참 걸려야 이렇게 펴고, 이제 관절에 염증이 생겨서 무릎도 쩔뚝쩔뚝거렸고, 참, 뉴스타트 없었으면 저는, 진짜로, 참, 그리고 여러분, 손톱 깎고 나면, 여기, 뭐라 그래, 양쪽 끝에, 이렇게 어떤 때는, 꼭 이렇게 나와서 할 수 없이 이거를 어떻게 뺐다 하면 영락없이 염증 생기고 골마요. 그런데 요새도 손톱 깎고 나면 이제 그런 게 생기는데 그거 빼면 예전에는 뭐 틀림없이 염증 생겨 벌겋게 되고 아프고 곰고 난리가 나요. 그래, 한 일주일, 한 열흘 고생을 한다고요. 근데 요즘은 그냥 빼고, 바로, 손 씻고, 물 들어가도, 그러면 조금 뭐요? 박테리아가 들어가서 조금 염증이 생기는 것 같다? 그래도 결국 내가 이겨버려요. 염증 금방 가라앉아. 여러분의 이제 뉴스타트를 착실하게 재미있게 좀 하시다 보면 그런 것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내 몸에 염증 생기는 것도 점점 이제 괜찮아지구나. 예를 들어서 당뇨 있던 것도 좋아지고 혈압도 내려가고 고지혈증 있던 것도 그냥 좋아져버리고, 그러면 암도 좋아지고 있는 것이 분명해요. 그런 거 좋아지는데 암은 나빠진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자, 근데 그런 거 들어오는 것 없이 이제 염증이 생기는데, 왜 염증이 생기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이제 그래서 최근에 들어와서 현대의학이 발달하면서, 이 염증이란 것은 외부에서 그런 나쁜 것이 들어오지 않아도 자체 내에서, 우리들의 면역세포들 자체가 몸 안에서,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됐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면역력이 강하면, 박테리아가 들어와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기관지염 생기고, 이제 그 비염이 생기고, 이래가지고 염증이 막 굉장히 심해지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염증이 그렇게 심하게 일어나나 하면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 즉,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힘이
힘이 강하면 염증을 그렇게 많이 안 일으켜도 돼요. 살짝 염증을 일으켰다가 바이러스만 탁 죽이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또는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그 능력이 약하면 염증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조금 스트레스를 받았다든가 그러면 이제 생기가 막혀서 면역력이 조금 떨어졌다 하면 그 스트레스 때문에도 외부에서 뭐가 안 들어가는데, 야, 이거 뭔가 나쁜 게 들어오면 어떡하냐. 그래서 면역 체계가 예민하게 있다가, 스트레스, 또 거기다 스트레스를 확 받으면, 그게 이제 염증이 팍 생겨요. 그래서, 그런 염증이, 어디에서든지 생길 수 있어. 저는 옛날에, 뭐, 10살, 12살밖에 안 됐는데, 아이, 발바닥이 아픈 거야, 발바닥. 그래서 그런 거를 뭐라 그래? 족저염이라 그래. 염은 염증이고, 발바닥을 족저라고 그럽니다. 족저염. 그럼 그게 발바닥에 염증 생겼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발바닥에 이제 인대가 이렇게 지나가고, 근육도 있고, 근데 거기에 염증이 생겨. 박테리아 들어간 것도 없어. 그래서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이 염증 반응은 더 강력해집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 행복하다는 사람들이면서, 건강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염증이 자꾸 생기는 거야. 그래서 그 염증이 잘 생기는 사람들의 피검사를 해보면 염증 수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수치가 올라가 있어. 특별한 병은 아닌데 염증 수치가 올라가서. 그래서 근육에도 염증이 생기고, 인대에도 염증이 생기고, 그래서 근육에 염증 생기면 그거를 근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염증이 많이 생기는데, 이 행복하다면서 건강이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은 그 염증이 많이 생겨. 그리고 염증 수치가 올라가 있는 그거를 알게 됐어요. 이제, 그래서 어떤 유명한, 심리학자가, 행복하면 건강해야 되는데,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의, 반수 이상은 건강한데, 왜 행복하다면서, 이렇게 뭐, 쑤시는 데도 많고, 아픈 데도 많고, 뭐, 여기저기, 염증이 자꾸 생긴다. 그래서, 그건, 뭐 때문일까? 행복하다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 심리학자가 요즘은 심리학자도 심리만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심리에 문제가 생기면, 마음에 문제가 생기면, 어디에도 문제가 생겨? 몸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게 이제 뻔해졌으니까, 확실해졌으니까, 이 심리학자들도 유전자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요즘은 심리학, 그러면 옛날에는 psychology, 심리학. 그냥 심리학이었어요. 근데 요새는, 심리학이라고 그러지만 않고, 여기 psycho, 그 다음에 biology, 심리 생리학,
생물학이라고 부른다고, 혹은 바이오사이콜로지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그 마음의 문제가 생기면 몸에도 문제가 생긴다. 뭐 그게 여러분 지금까지 뉴스타트에서 배운 거예요. 자, 그래서 행복한 사람을 예를 들어서 100명 모여라 해가지고 이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의 삶을, 인생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를 이제 좀 써달라. 예. 네. 그래가지고 100명, 행복하다는 사람 100명을 모아놓고 그래서 그걸 좀 써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각자가 자기는 왜 행복하다는 것을 아주 자세히 써서 제출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했냐면 면역력 검사를 자세히 했어. 100명 다. 100명 다 해보니까, 여러분. 100명이 행복하다는데, 한 40명은 뭐예요? 면역 검사를 해보니까 면역력이 별로 안 좋아. 그리고 염증 수치도 검사하니까, 한 60명은 면역력이 강하고, 그런데 이 행복하다면서 몸 컨디션이 안 좋다 하는 사람들은 면역력이 약하고 그다음에 면역력이 약하면서 무슨 염증 수치는 높아요. 그런데 이제 행복하다면서 건강한 사람들은 면역력이 강하면서 염증 수치는 뚝 떨어져요. 낮아. 여러분, 그래서 과학자님이 놀라운 걸 발견한 거예요. 야,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염증 수치가 높고 면역력은 약해서 몸 건강 상태는 별로 안 좋은데 이 사람들은 행복한 이유가 뭔지 그 설문지 제출한 것을 딱 보니까, 여러분, 딱 들어맞는 거예요. 예. 네. 자, 행복에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건강한 행복이에요. 아시겠죠? 건강한 행복이야. 이 행복하다면서, 몸 컨디션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은, 그 설문지 내용을 보니까 그게 건강한 행복이 아니야.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여러분? 행복이 달라요. 행복해서 건강하다는 사람의 행복하고 행복하다면서도 건강하지 않는 사람들의 행복은 같은 행복이 아니야. 어떻게 다르게? 우리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행복이 뭐냐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먹고 노는 거. 왜? 돈 많이 벌어서 그냥 먹고 노는 거. 돈 많아가지고 일은 별로 안 해도 되고 태국에 꽃부치를 댕기고 뭐 그런 사람들 있죠. 할 일 별로 없어. 맨날 어디 태국에 예약했나? 칭마이에 언제 가냐? 뭐 이래서. 묻고 놀 일밖에 없어. 그런 상태를 일반적으로 뭐요? 행복하게 산다고 생각해. 근데, 그거를, 그리고 이제, 돈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의 설문지를 보니까 나는 돈이 많다예요. 나는 돈이 많아서
술도 어떻게 제일 비싼 술, 최고급 술을 먹을 수도 있고 나는 돈이 많아서 여자가 많이 따라서 행복하다. 그 다음에 뭐 나는 돈이 많기 때문에 어디든지 여행 갈 수 있다. 뭐 이런 거 다 그 행복하다는 이유를 읽어보면 그게 다 무선적이에요? 쾌락적이에요. 그죠? 요즘 말로.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바라는 게 쾌락이에요. 그 힘들고 고생하기를 딱 싫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애를 낳아서 키운다는 거, 이거 보통 일 아니잖아요. 힘들잖아.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래도 힘들지만 참 행복해요, 안 해요? 힘들지만 그 자라가는 거, 귀여운 거, 사랑스러운 거, 기저귀 갈아주면서도 행복해요, 안 해요? 저도 그 옛날에 우리 애들 기저귀 갈아주면서 애들 목욕시킬 때 정말 행복하더라고. 목욕시키는 거는 쾌락 아닙니다. 그렇죠? 일이에요, 일. 일인데 행복해. 왜? 뭐를 주는 거니까? 사랑을 주는 거니까. 여러분, 조금 일이라도 사랑을 주는 것이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여성들이 그 몸이 강하지는 않아, 남자보다. 남자보다 확실히 약해. 그런데도 평균 수명은 뭐예요? 월등히 길어요. 그거 왜 그렇게 했어? 여성들은 뭐를 주는 경우가 많아? 사랑을 주는 경우. 돌보고. 그래서, 근데 우리 남자들은 몸 자체는 강한데 수명은 여자보다 훨씬 짧아요. 한 8년 차이 나더라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는 사회에 나가서 경쟁하면서 뭐 사랑을 준다 이런 거 없잖아. 나가서 어떻게 경쟁해야지. 그러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제 피곤해서 집에 오면 뭐, 애들도, 어떻게, 귀찮아. 아, 저리 와, 아빠 피곤하다. 이래가지고, 진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이 삽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그런 행복, 순수한 행복, 내가 사랑을 주는 하나의 일로서의 행복, 일 속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면, 결국은 그, 그런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대가로 자꾸 우리는 그 대체 행복으로 쾌락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실 쾌락은, 굉장히 뭐예요? 이기적인 거예요. 그죠? 내가 좋으면 되는 게 쾌락이에요. 야, 술 마시고. 그래서, 마음에 드는 여자하고 여행도 가고, 이래가지고, 여러분, 그런 사이에는 진짜 순수한 사랑은 있어 없어? 없죠. 소위 그런 행복. 건강하지 않는 행복. 그걸 우리는 쾌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쾌락을 행복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 상태는 안 좋은 거야. 자, 그런데 행복하다고 말하면서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집에는 돈은 별로 없다. 우리 아빠 수입도
별로 없고. 그런데 우리 가정은 뭐예요? 너무너무나 서로 사랑한다. 아. 그리고 서로서로 어떻게 생각을 해줘. 우리 아빠는 뭐 건물 청소부터. 우리 엄마는 호텔 그 객실 청소부터. 그러나 우리는 참 행복하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이 행복하다. 아, 여러분, 결국은 쾌락을 즐기면서 사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가 부족한 거야? 사랑이 부족한 거야. 아, 그러나 돈이 없어서 쾌락은 누릴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이 사랑의 관계가 형성돼 가지고 정말 화목하게 이렇게 사는 사람들. 그래서 맨날 뭐 쾌락을 누리지만은 부부간에 맨날 뭐 비자금도 만들어서 숨겨놓고. 뭐 이러면 돈이 더 중요한 부부지 사랑이 중요한 부부는 뭐예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 이 아무리 행복하다고 해도 그 속에 사랑이 없는 행복은 그거는 쾌락에 불과하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행복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진짜 행복은 자기중심적이기보다는 누구 중심적이라 해야 돼? 내가 돌보는 행복. 아기가 생겨서 그 아이 목욕시키고 기저귀 갈아주고 점먹이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얻는 건 하나도 없잖아. 다 뭐예요? 시간과 노력과 이런 것들 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주는 행복이 주는 사랑이 진짜 행복이야. 맞아. 그것은 누구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행복이야. 그런 사랑. 그것은 조건 없이 주는 그런 사랑, 그런 관계. 그래서 참 그래서 그것을 느낀 사람들은 행복이 뭐냐 할 때 그 행복의 정의가 확실히 달라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렇게 봉사하기를 어떻게 참 즐겨요. 봉사가 재밌어. 그러나 쾌락주의자들은 봉사 같은 거는 딱 질색이야. 그렇죠?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완전히 행복이라고 부를 수도 있게 된 이 사회적 분위기지만 실제로 그 내용은 완전히 다르고 유전자 차원에서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죠. 자,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도,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내가 도와주고, 또 나는 도움을 받았으면, 뭐요? 너무너무나 고맙고, 이제, 이런, 그 속에 진짜 행복이 있다는 것. 서로서로 좀 현실적으로는 힘들지만 그래서 이게 행복의 그 성질을 잘 모르고 그러면 괜히 불행할 수 있습니다. 행복을 돈을 많이 먹어서 벌어서 놀고 먹는 거 쾌락을 즐기는 거를 행복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한평생 불행할 수도 있어. 실제로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뭐예요?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는 뭐예요? 나는 돈도 못 벌었어. 나는 참 불행한 인간이야. 나는 골프 여행 한 번도 갈 수 없어. 뭐 나는 좋은 술도 마실 수 없어. 뭐 나한테는 여자가 하나도 안 따라. 뭐 이거는 불행해다가 뭐요? 더욱더 자기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그 이유는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란 것이 뭐냐? 사랑을 주는 것이 행복이라는 그 진리를 모르면 거짓에 속아요. 그래서 거짓 악령들은 잡신들은 우리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는 행복하지 않다. 너 뭐 돈도 없잖아, 자식아. 그러니까 뭐 여행도 못 가잖아. 뭐가 행복해? 너는 인생 헛산 거야.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돈 없어도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갖춰져 있고 충분히 행복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팔자야 뭐 이랬었고 팔자도 더럽게 응? 태어났다 이래서 정말 완전히 속아서 사는 그렇죠 누구의 속아서 산다 악령의 속아서 사는 거예요. 그런 쾌락이 행복하다라는 그 관념은 어디에서 발생한 건지 아세요? 조건적 사랑. 그래서 그러니까 행복에는 뭐예요?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돈이 있어야 된다. 돈 없는 거는 불행한 거야. 그게 지금 오늘날 이 한국 사회의 행복관입니다. 그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속지 마세요. 그래서 항상 진리는 사랑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아시겠죠? 자, 뭐라고요? 하나님은 길이요. 예수님이 그런 말 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래놓고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 내가 그 사랑은 받는 사랑이 아니고 어떤 사랑이다? 주는 사랑이다. 자, 이 진리. 그러니까 이 사랑 속에 행복이 있다. 행복이 있을 때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을 때 건강하다. 그러니까 사랑의 삶이, 즉 예수님 같은 사랑의 삶이 살아야 인생이 가야 될 길이고, 길이요. 그 다음에 그것이 뭐요? 진리야. 그 사랑의 삶이 나를 건강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한다는 것이 그게 진리야. 길이요, 진리요, 뭐예요? 생명이라.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앞으로의 여러분의 삶 이제 이렇게만 사시면 당연히 치유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